자, 13번 문제 보니까, 자, 이거 문제 유형 뭡니까, 일단? 13번은? 이거는, 뭐? insert, 예, text question이에요. 문장 삽입 문제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재에서는 뭐, inser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토플에서는 insert text question,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정확하게 어떤, 푸는 방식에 의거해서 풀어야겠죠.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라 해야 되나? 주어진 문장부터 정독을 하세요. 주어진 문장을 정독하면서, 이제, 힌트를 찾아야 돼. 힌트를 찾는데, 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더 그러고 나서 대명사를 받아주고 그러고 나서 다시 this나 that 이런 걸로 또 받아준다 라는 거, 그 순서를 챙기자 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치사나 접속사를 주의해서 보면 또 챙길 것들이 많다. 뭐 비교, 대조, 열거 막 이런 것도 있죠. 뭐 under control 이런 부분들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전치사나 명사에 힌트가 없을 경우, 이게 관건이지. 전치사나 명사라는 그 힌트가 없을 경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는요, 주제문과 예시문의 관계로 보세요. 주제문과 예시문의 관계로 보세요. 주제문과 예시문의 관계로. 그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자, 일단은, 주어져 있는 문장이, 구체적이야. 예를 들어, 막, 숫자가 막 있어.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예시문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은 예시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서는, 이 예시문 앞에 일반적인 진술, general statement,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구조로 풀면 되겠고, 또 주어져 있는 문장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좀 다소 vague하거나 아니면은 abstract예요. 추상적인 개념이야. 그러면 이거를 뭘로 잡아? 주제 문장으로 인식하고서 본문에 구체적인 내용 앞에 위치시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러한 법칙들을 가지고서 적용을 시켜보면 되겠죠. 볼게요. 자, 일단 주어진 거 보니까 other development, other highlight. 자, 그리고 역시 빨간 펜으로 적어 봅시다. One, another, the other, strother. 이 순서대로 나온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대명사 힌트예요. 이것도 대명사 힌트고, 이게 실제 기출 난이도다라는 것도 챙기세요. One, another, the other, still other. 이게 실제 기출 난이도인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other 나왔으니까 other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another랑 the other이었는데 other이니까 앞에 어떤 거? one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one을 한번 찾아보니까 예, 여기 보이죠? 그죠? 그러면 답은 A죠. 그러니까 이거 먹고 이제 푸는 거지. 근데 이런 정도가 지금 푸시는 건 기출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거. 네. 아쉬우니까 이제 해석 한번 해보면 뭐가 있나? 자, 다른 발단. Address the problem of dry and sandy area unsuitable for growing China's native crops. 그러면
또 다른 발달이니까 또 발달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겠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새로운 농작물, 뭐 콘이나 스윗 포테이토 이런 것들, 그 피넛, 타바코 얘네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로 콘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지역에서 자란다. 또 스윗 포테이토는 이런 척박한에서 자란다. 라는 예시문의 내용이 나온 거.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석으로 봐도 답은 A 이미 명확하게 좀 챙겨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됐죠? 오케이.